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여러분 왔어요. 예, 왔습니다. 네, 어벤져스 4 엔드게임 마블 레전드 웨이브 3가 왔습니다. 와, 이게 굉장히 흥분됐는데요. 제가 오자마자 바로 지금 오늘은 언박싱하면서 한번 여러분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마블 레전드 언박싱 굉장히 오랜만이라 설레이는데요. 네, 먼저 아이언맨 마크 85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빌더 피규어가 뚱토르예요. 각성하기 전에 토르의 모습이라서 이렇게 모으면은 이런 게 된다. 이렇게 박스 아트가 이렇게 돼 있고요. 네, 특별히 여기 건틀렛 들어있죠. 네, 요 헐크 손에다 끼울 수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언박싱 빨리 해볼게요. 네, 패키지 내용 이렇게 돼 있네요. 이야, 뭐 근데 생각보다 색깔이 괜찮아요. 색깔은 나쁘지 않은데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이 하얀색 아크리액터. 아주 거지같네 진짜. 이건 뭐야, 다른 건 다 좋은데 괜찮은데. 네,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요. 살짝 꺼내서 본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추 한번 훑어보는 거라서 네, 괜찮습니다. 뭐 아이언맨 나쁘지 않아요. 네, 생각보다 색 조합이 잘 되어 있고요. 그렇게 심하게 미스된 부분은 없는데 역시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건 이거 아크리액터. 이게 뭐 하는 신지 모르겠네. 이거 지워내고 이게 따로 제가 색칠해줘야 될 것 같아요. 눈에 그 아이언맨 마크 50에서 보였던 그런 거지 같은 파란색 이펙트는 없네요. 네, 그건 다행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괜찮은데요? 아 잠깐만. 아 씨, 배 왜 이래? 배가 뭔가 약간 오돌두돌해. 헬멧도 찍힘이 있어. 그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얘는 완구입니다. 네, 바로 이어지는 건 캡틴 아메리카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있던 조형이긴 한데 뭐 조금 달라진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빨리 열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패가 일단 아주 멀쩡한 방패예요. 멀쩡한 방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한번 꺼내서 볼까요? 오, 느낌이 굉장히 괜찮은데요, 캡틴. 네, 바디 자체는 예전에 있던 것 그대로예요. 왜냐면 여기 고관절을 보면 이 고관절이 되게 안 좋거든요. 이거 옛날 거라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그대로인데 이 도색이랑 얼굴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얼굴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 조형 자체가 달라요. 도색 느낌도 나쁘지 않고. 와, 이거 옛날 거랑 한번 비교해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등에 이렇게 별이 있었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등에 별이 없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은 도색 상태로 생각보다 괜찮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네, 그리고 이어지는 건 대망의 아이언 패트리어트. 이야, 아이언 패트리어트 대박이죠. 그냥 보기에도 대단합니다. 박스 같은 거 이렇게 생겼고요. 빨리 열어볼게요. 네, 아이언 패트리어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러스트가 두 개예요. 2층으로 되어 있어요, 레이어가. 네, 워낙 덩치가 크고 무장이 있기 때문에 무장 이렇게 등에 다는 거 있고요. 네, 본체 있습니다. 그리고 토르의 헤드가 선글라스 낀 것과 안 낀 것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소치 한번 꺼내볼까요? 와, 여러분 아이언 패트리어트 미쳤네요,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 와, 이게 너무 멋있어요. 제가 사실은 워머신 있어요. 워머신이 옛날에 나왔잖아요. 여기 있거든요. 예, 일단 짐이 다른데 기본적인 조형이 같을 줄 알았거든요. 다릅니다. 조형이 달라요. 와, 이거 나중에 리뷰하면서 제가 비교해볼 거예요. 와, 근데 이거 진짜 덩치도 그렇고 정말 아름답네요. 와, 이거 핫토이도 이렇게 나와줄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와, 여러분 무장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아 기가 막히네요. 진짜 로켓나고 빨리 꺼내가지고 태워주고 싶어요. 다른 건 몰라도 아이언 패트리어트는 이거 필구네.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거 6인치 종결자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그 다음에는 비전 한번 보겠습니다. 비전 토르의 바디가 들어있네요. 또 스톤브레이크랑 스톤브레이크가 왠지 모르게 이렇게 허접하지. 자, 비전 한번 빨리 꺼내볼게요. 네, 비전은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비전이 굉장히 네, 색깔이 되게 환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반투명이기 때문이죠.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꺼내서. 네, 비전 이렇게 생겼고요. 약간 반투명이에요. 그래서 앞쪽에 조명을 꺼보면 빛에 비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그 전에 있던 비전의 색감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더 좋고요. 갖고 있으려면 두 개 다 갖고 있어라 뭐 이런 뜻인 거죠. 네, 아무튼 비전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이사항 없고요. 네, 그 다음에 발키리 한번 볼게요. 발키리. 아, 발키리도 살벌하게 잘 나왔습니다. 3D 프린트 기술 대박입니다. 얘도 빨리 열어볼게요. 아유, 이거 예쁘게 나왔네, 사진.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패키지. 뭐 특이한 점은 없고요. 여기 무기가 들어있고요. 옷이 우리 어벤져스 나중에 어셈블할 때 싸울 때 옷인데요. 한번 빨리 꺼내볼게요. 야, 발키리도 미쳤네. 여러분 옷이요 되게 약간 이게 무광 흰색이라서 정말로 고급지고요. 금색이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뭐 나중에 제가 다시 도색을 해주던가 하면 끝장날 것 같아요. 너무 조형이 잘 나왔고 얼굴 보세요. 얼굴 그냥 발키리예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칼이 빠져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바디 프로포션도 괜찮고요. 이런 갑주의 표현들 이런 데가 다 분할이 돼 있어가지고 대박이네. 굉장히 마음에 들게 잘 나왔네요. 발키리도 멋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임달. 와, 하임달 그렇게 나오길 기다렸는데 요거 말고 헬멧 쓰고 있는 거, 예, 갑주 다 하고 있는 것도 되게 많이 원했는데요. 이 나중에 그 인피니티 워에서 죽기 전의 모습이죠. 네, 하임달 이렇게 생겼습니다. 박스 빨리 꺼내 볼게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패키지에는 푸른 겐 들어있고요. 예, 소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번 피규어, 요 웨이브에는 이 망토 쓴 피규어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좀 거르적거리긴 하는데, 아무튼 빨리 꺼내보겠습니다. 네, 하임달 모습입니다. 와, 헤드 진짜 잘 나왔네요. 와, 이분도 되게 멋있는 분이거든요. 요 배우가 뭐 퍼시픽 림에서 나오고, 네, 분노의 질주에서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유명한 분인데, 가발을 써가지고 못 알아볼 뻔 했는데, 얼굴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진짜. 이야, 이게 뭐. 근데 이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 뭐 다 있어요. 안에도 막 조용되어 있고 하는데, 이게, 어우, 얘 때문에 뭘 하질 못하네, 망토 때문에. 커스텀 할 수 있으면 망토는 무조건 커스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잘 나왔어요. 어우, 너무 멋있다. 네, 그래서 완성된 게 바로 우리 뚱토르 데르. 야, 정말 멋있네. 이거 멋있지, 솔직히 멋있진 않은데, 네, 굉장히 뚱토르 잘 나왔습니다. 아, 옷이 이게 안 움직여가지고 가동성에 좀 제약이 있긴 한데, 얘는 그냥 어디든지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반갑네요. 네, 일단 그냥 헤드가 조금 별론 것 같아가지고 선글라스 헤드를 끼웠는데요. 얘도 나중에 한번 상세하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있어. 좋아. 똘. 네, 지금까지 어벤져스 4 엔드게임 마블 레전드 웨이브 3를 한번 프리뷰 해봤습니다. 대충 한번 살펴봤고요. 언박싱 해봤는데요. 야,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나날이 발전되는 마블 레전드가 보이고 있고요. 아주 뭐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받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찍어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직 못 구하신 분이 있다면 다른 건 몰라도 몇 가지 여러분 여기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무조건 구하십시오. 특히 저 아이언 패트리어트는 아 거의 기준이에요. 이건 아무리 뭐 반다이에서 나오고 어디서 나와도 이거보다 덩치 좋게 잘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기분 좋게 받자마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찍어본 영상이었고, 이 영상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